민족학교가 11월 선거에 붙여지는 11개 주민 발의안에 대한 한국어 안내 책자를 제작해 한인들에게 배포합니다. 민족학교가 제작한 설명서는 주민 발의안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통과 또는 거부됐을 경우 한인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자세히 담고 있습니다. 또한 6개 발의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2개 발의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하는 내용의 유인물도 함께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설명서는 총 3만 장으로 LA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 한인 유권자 2만 명에게는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나머지 만 장은 노인 아파트 등을 찾아 직접 배부할 계획입니다.